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버지를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행하기 원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막혀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혀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황폐하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어서 이해하고 하나님에게 오해하고 있을 때 이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 때문에 나의 기도가 막혀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신 게 너희들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불러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초월성과 친밀성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초월성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밖에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동시에 우리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빠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 어느 집사님이 아빠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랬대요. 왜 그렇게 수준 떨어지게. 그 장로님이 수준 떨어진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 어떤 분들은 유교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하고는 좀 불편한, 다가가기에 멀고 불편한 관계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교회. 영성적으로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관계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영향을 끼친대.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치유가 되지 않고 상처를 많이 받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있었던 분들이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영향이 안 좋게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상처 그리고 모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무속적인 생각, 유교적인 생각을 무너뜨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막 염라대왕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산신령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산신령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24 hours, 7 days a week 항상 우리에게 귀 기울여주시는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신학자들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 문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사용한 기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종교적인 기도와 복음적인 기도의 차이점이에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종교예요. 형식적인 기도예요. 제대로 부를 때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사실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Born again Christian.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양자의 영 그리고 아들의 영 딸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빠라고 부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요, 아들의 영 그리고 딸의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6개월 동안, 1년 동안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괜찮다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물론 때로는 기도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기도를 게을리 할 때도 있어요. 기도가 막힐 때도 있어요. 저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막혔다가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간절함을 주세요. 영적으로 뱅크럽된 것 같은, 정말 이대로는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움직여주셔서 그때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간절함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기도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 나 살려주세요. I'm in trouble.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하는 기도만 붙잡아도요, 매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식만큼은 아버지한테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부르짖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